네, 안녕하십니까. 배현 약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어떻게 하면 감기에 좀덜 걸릴 수 있을까? 그래서 면역을 좀 강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솔루션, 이거를 좀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막는다, 역병을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능력이잖아요. 이러한 방어하는 능력이 높아지면 감기 당연히 덜 걸리겠죠. 그리고 이러한 호흡기계 질환도 덜 걸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 이러한 그 면역에 대한 기능이 조금 균형이 깨져 있어서 자주 이러한 호흡기계 질환에 걸린다면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유해균들을 제어해 줄수 있는 이러한 그내 몸의 면역 기능을 촉진시켜 주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이러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면역 인자가 바로 NK셀이라고 하는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랑 다른 외부의 인자라고 확인이 되면 그냥 공격해서 제거해주는 세포독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포 면역 체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NK셀입니다. 그래서 이 NK셀은 항암 효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데, 이 NK셀을 활성화시켜주면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NK셀을 가장 활성화시켜주는 건 뭐냐?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이 NK셀을 활성시켜주는데 매우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또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잘 감기에 걸린다? 그럼 뭘 시켜야 될까요? 운동을 시켜야 돼요. 자, 운동은요, 한번할때 3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강도 정도 되면 한 120에서 130회 정도의 심박수가 뛰어지면 중강도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강도에서 고강도 정도의 운동으로 30분 정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효과. 길게 하면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효과가 유지가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그리고 너무 강한 강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 기능이 저하가 오기 때문에 중간 강도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운동한다, 이 정도 개념을 잡아주시면 면역 기능을 가장 왕성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NK세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먹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것 중에서 이 폴리감마 글루탄산 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청국장균 배양 정제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NK세를 활성화시켜 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이 마크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 마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실제로 촉진시켜줘야지 가능하죠. 특히 면역88%가 저는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호흡기 기능에 잦은 감염증에 걸렸던 환자들에게 권해줬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다시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감기가 좀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이걸 꾸준하게 먹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은 뭐 당연히 기타 다른 아미노산 성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아연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에는 아주 좋게 쓸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엔 2포, 아이들의 경우엔 1포 정도 먹으면 아주 좋겠죠. 이 제품과 함께 같이 권해줄 수 있는 것이 한약재제로 보증익기탕입니다. 보증익기탕은 실제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된 처방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기를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포함하는데, 기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기가 성해지게 되면, 당연히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방어작용을 한, 난방에서는 방어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이물질들을 제어하는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만약에 이제 면역 기능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에도 이 보증익기탕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많고 면역 기능이 깨져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증익기탕과 면역88을 같이 써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좋은 조합으로,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잦은 감기나 중이염,
또는 기관지염, 편도염 등 이러한 염증,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 물질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알레르기 증상을 많이 갖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처방 바로 소총룡탕입니다. 우리가 소총룡탕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총룡탕을 꾸준하게 먹게 되면 특히 이러한 호흡기계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특히 독감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미리 꾸준하게 먹게 되면 독감을 예방한다고 하는 실험적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이 그 소총룡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폐를 따뜻하게 해서 이 폐는 호흡기계를 얘기하는데 호흡기계를 따뜻하게 해서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한방적으로도 이 의의가 있는 거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면서 특히 이 알레르기 반응으로 많이 진행되는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분비물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배설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계 잘 걸릴 수 있는 상태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총룡탕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이 소총룡탕과 보존익탕을 같이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소총룡탕이 발산하는 작용을 통해서 기를 약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올려줄 수 있는 보존익탕을 같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면역88에 보존익탕, 거기에 소총룡탕을 같이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 각각이 하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반응에 따라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이나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약사님들에게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외감,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바이러스라든지 나쁜 병원균에 잘 감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한약재제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임상에서도 많이 저희가 환자들한테 권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일반 환자분들이나 또는 약사님들께서 이 제품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한번 부탁 말씀드려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